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도장 받고 바로 나오자마자 여기 롯데 듀티프리 보이고요. 3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네요. 뭐.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 투어리즘 인포메이션 아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옆에도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하고 써널드 데스크 있는데 없고 프라마 리조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심카드 파는데 저기서 이제 심카드 사시면 되고 가격은 얼마인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아, 저거 보여드려야지. 다낭공항 도착하면 맨날 보는 거. Welcome to 다낭. 저기서 사진 많이 찍죠. 그리고 저기에, 여기에. 호이아나 호텔. 호이아나 호텔도 좀 사이즈가 좀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데스크도 잡고 그러지. 자, 여전히 예전이랑 똑같아요. 지금 전부 다 유심호라고 손 흔들고 막. 근데 항상 제가 했던 데가 마지막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가. 여기는 다 있대는데, 여기도 뭐, 저기도 다 있는 것 같고, 아, 여기는 모비폰이구나. 저기 세 번째도 다 있는 것 같고, 루미안 트래블. 일단 가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가격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 볼게요. 가격 똑같아요. 며칠 동안이에요? How long you stay? 12일, 12 days. 10달러, 레더 무제한. 아, 이건 인터넷만,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만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 10달러, 13,000원 네. 우리나라 돈으로. 15일짜리 이게 지금 네, 3년 이거 전이랑 전화. 비교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 인터넷 베트남 전화인데 네, 하나 더 달라. 이거는 11불 15,000원. 네. 아, 다른 새로운 손님도 잡으려고 오늘 안녕하세요. 저한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일단은 딴 데도 한번 가볼게요. 몇 가게인데 데이터만 해가지고 22만 동 10불 13,000원. 아, 여기는 25만 동. 역시 가격이 다 똑같아요. 보면은 대부분이 데이터만 하는 거는 10불이고 13,0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시내 전화번호까지 주는 거는 11불. 그래서 15,000원. 일단 저는 뭐 전화번호 있으면은 뭐 좋겠죠? 네, 전화번호 있는 거까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제가 예전부터 왔던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던 이 끝가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이 친구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바깥에서 기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네. 아, 오케이. 후지라고 여기 뜬다고 시그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카드 사러 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심카드를 빼고 나갑니다. 자, 다낭공항에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나오면은 지금 이 화면 앞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걸좀 설명을 하자면은 나오셔서 왼쪽으로 꺾어지시면은 저쪽에 환전소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으로 조금만 걸어나가면 저쪽 근처에 뭐 재떨이하고 휴지통 있으니까 저기서 피시면 되고, 뭐 그랩택시 같은 거 잡으실 때는 이 기둥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3번이라고 써 있고 저기는 4번, 5번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택시를 타실 분들은 여기서 길을 건너서 보시면은 저게 녹색 택시 보이죠? 저게 마일링 택시예요. 뭐 사기는 안 치는데 뭐 새벽에 도착하거나 그러면 쟤네들이 뭐 미치까지 뭐 10불, 15불 달라, 뭐 10달러, 뭐 15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호텔이나 아니면은 픽업 차량을 미리 신청을 해서 이용하신 분들은 그 마중 나오신 분이 아마 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쪽 저 건물 뒤쪽으로 가면 주차장이거든요. 네, 저쪽 가서 아마 타실 거예요. 뭐 공항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바로 여기 나오자마자 저기 써있죠. 영어로 Designated Smoking Area. 저기서 담배 필 수 있고 뭐 저쪽에 나오셔서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저기 화장실 있고요. 아무튼 네, 도착하시면 다낭공원 이렇게 생겼다. 아, 후덥지근하네. 지금 여기에 아, 이분들이 전부 다 단체 관광객들이구나. 일단은 이렇게 공항에서 나오시고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저기에 그 네온사인 있는 데가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환전을 하는 곳인데 저 환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만 보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시면은 환전소가 쫙 보여요. 뭐 사설 환전소도 보이고 저기 안에는 은행 환전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큰돈을 환전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만 환전을 하시고 첫 번째 가게는 일단은 피하고 딸 100달러 how much? 보세요. 어디? 100달러. 지금 100불에 아 250만 동. 아.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가게인데 뭐 환전 수수료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여기는 은행인데 100달러 how much? 달러. 네. 100불짜리가 수수료가 없어요. 아, 수수료 없고 250만 동이래. 한국 돈은 얼마? 한국 5만 원? 5만 원. 네.
수수료가 없어요. 아, 수수료 없고 87만 동. 아, 그렇구나. 공항에서는 100달러는 250만 동. 그다음에 5만 원은 87만 동. 시내 가셔서 한시장 근처에 그것방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여기도 뭐 수수료 없다 뭐 그러는데 뭐 괜찮은 데는 수수료 괜찮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그닥 차이 나봐야 뭐 몇백 원 몇 그 정도? 100불에? What's your name? My name 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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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떠이. 아, 떠이가 지금 저를 픽업을 왔는데 일단 이렇게 와서 이 친구 차 타고 가니까 저는 너무 붙네요. 자, 아무튼 저는 길 건너서 그 건너자마자 이제 여기 기사님들 세우는 주차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타고 가는 거죠, 저는. 아, 아마 호텔 숙소 도착하면 아마 12시 반에서 1시 될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다른 호텔로 이동을 해야죠. 자, 우리 또이가, 우리 또이 차는 뭔가 볼까요? 니산이네. 오늘의 마지막 비행기였나, 다낭이? 아무튼 썰렁하네요, 이제. 손님이 저에 딱 빠지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낭 공항에. 자, 다낭에 3년 만에 도착한 길거리는 지금 공항 앞이니까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자, 공항 도착하시면은 여기에서 기사님들이 주차비를 내요, 주차비. 그래서 아마 택시비나 뭐 그랩 같은 경우에 타신 경우에는 주차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돈 내는 거 뭐 어차피 뭐 나오시면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베트남 도착해서 본 첫 번째 오토바이 아저씨. 아, 이제 사거리 나오니까 네, 오토바이들이 좀 보이죠. 진짜 좀 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그립네. 아, 놀랑하죠.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아, 식당은 뭐 문 연 데가 한 군데도 없고 길거리에 살짝 포장마차 식으로 네, 문 연 데가 한 저런데 불 꺼놓고 영업하네. 저런 데가 한 3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워낙 또 번화가 동네긴 한데 모르겠지 뭐. 제가 잡은 숙소가 그 한인타운 있는데 근처니까 거기 슈퍼에서 뭐 라면이라도 사 먹던지 하죠. 자, 찌엔 덕분에 빠이 토이! 빠이 토이! 자, 베트남에 친구가 있으면은 이렇게 좋아요. 자, 아무튼 이 늦은 시간에 에어서울 타고 지금 대략 한 12시 반에서 1시 정도 됐는데 새벽에 호텔이 이렇게 불이 꺼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노크를 하면은 저기에서 뭐 락고락고 침대 피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체크인을 해주고 다 해줘요. 지금 꼼꼼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자, 아무도 없죠? 어? 문은 열리네. 불이 꺼져 있어. 자, 저기 안쪽에 지금 안 보이시는데 락고락고 침대 있고요. 헬로. 자, 아무튼 아주 친절한 이 친구가 저를 체크인을 해주고 있는데 친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더 작은 호텔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거든요. 그럴 땐 노크하시고. 여기는 이제 문이 열려 있어요. 다행히 약간 아주 약간 규모가 있는 호텔이라.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친구가 네, 저희 아버지가 입었었던 난닝구를 입고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1시. 아, 너무 배고파서 옆에 슈퍼에서 컨베니언스 스토어에서 컨베니언스 스토어 같지도 않은 그냥 시골에 있는 슈퍼 가게 같은 데서 네, 라면 사왔어요. 아, 호텔에 있는 뜨거운 물 벗어. 이거 550원. 하나 가지고 모자라니까 하나 더. 그 다음에 물도 하나 샀어요. 그 다음에 이 음료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료수 중에 하나. 베트남에 와서 먹는. 호텔 바깥에 새벽 2시 반의 풍경. 띄엄띄엄 오토바이 좀 지나가고 자동차도 좀 지나가고 풀마켓 24시간 동안 오픈하고. 여러분, 여기가 다낭입니다. 오늘 둘째 날, 거의 첫째 날이죠. 저 가운데 보이는 게 빈컴센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호텔들이 몇 개 있는데 좀 낡아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위케비치. 저는 여기 호텔에서 지금 조식을 먹고 있는데 뷔페식이 아닌가 봐요. 손님이 없어서 그런가. 일단 제가 필요한 거에다가 체크를 해서 보내줬더니 와, 직원 한 세 분이 하나하나씩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쌀국수 시켰어요. 베트남 왔으니까 첫 끼니는 쌀국수를 왠지 먹고 싶어. 쌀국수. 빵하고 버터에도 체크를 했고요. 반미가 바게트가 반미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빵 자체를 반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페 서더도 체크했더니
이렇게 카페 소다. 아이 그러길래 아이가 뭐지 했더니 아이스야, 아이스 얼음. 얘네들이 S 발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도 갖다 주고. 그것도 좀 맛있는 차 이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과일하고 요거트 하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와. 뭐 뷔페식 조식 아니더라도 너무 괜찮은데. 아니 어제 방에서 그냥 낡은 부분이 좀 보이길래 그것 때문에 아 실망을 했는데, 야 그래도 뭐 만원대 호텔 치고 이 정도면 그게 어디냐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감동을 받네. 아 동남원 느낌 확 나죠. 다만 이제 망고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 자 마지막으로 나온 메뉴 바로 오믈렛. 야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뭐 종이에다 표시해서 이거 먹고 싶어 했더니 좋네요. 직접 다 갖다 주네. 직접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예쁘기는 하죠. 근데 여기가 1층이에요. 뭐 다른데 호텔들은 대부분 다 옥상에 있는데 뭐 새로 진 경우에는 여기는 1층. 뭐 나는 괜찮죠. 뭐 혼자 와서 있기에는. 수영장도 나름 사이즈 있어요. 호텔 사이즈에 비해서. 저 끝에서 끝까지 대략 한 15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제일 깊은 데는 1.4m. 자, 위에를 보시면은, 요렇게 호텔이. 보이시죠? 저 위에 저 파란 건 뭐야? 되게 위험해 보여. 자, 아무튼 수영장이 이렇게 있다. 저기가 해리어 도테어. 조금만 돌면은, 저 노란색이, 제가 유튜브 제일 최초로 찍었던 그랜드 선라이즈고, 그 옆에 에버랜드 호텔 보이죠? 전부 다 코리아타운 근처에 있어요. 아 저쪽이 미케비치 방향인데 저기 정면에 보이는 호텔은 좀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도 3년 전이랑 그대로네요. 시멘트 색깔이고요. 옆에도 방향이 다 좋긴 한데 이런 길거리 전선들 보세요. 무서워요. 전기 옮을까봐. 아 이런 거 정리 좀 해놓지 복잡하게. 자 이렇게 저기 저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저 차 번호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면 돼요.